안녕하세요. 가로로도 보입니까? 보여요? 괜찮아요? 가로 괜찮아요? 오늘 노래 나왔어요. 오늘 좀 꾸민 느낌이라고요? 네, 오늘 뭐 하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핫스팟 좀 연결했습니다. 너무 달덩이다. 너무 달덩이야.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노래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머리 길다고요? 다 머리 얘기밖에 없어. 노래 나왔다니까. 스밍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오늘 노래 나왔으니까 라이브 방송 좀 해라. 그래가지고, 네,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회사에서, 뭔가, 라이브 방송 할, 그거를 줬어요. 총, 네 가지 챕터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아주 뭐랄까 전문적인 네,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 문에 달린 미니 탁구대는 아직 쓰냐고요? 아유, 한 번도 안 썼어요. 저 보이는 것만 읽습니다. 소속사들이 홍보나 하지. 네, 하겠죠? 믿어보자고요, 같이. 미션 임파서블 키키키 그건 뭡니까? 아, 네. 하이라이는 더 너무 좋아, 진짜. 그쵸, 네. 아니, 근데 뭐안 시켰어도 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네 챕터로 구성된 라이브 방송의 첫 번째는 신곡 발매 소감과 소개, 그리고 신곡 라이브, 네,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곡 사랑해 할 사람이 나왔고요. 네. 자본주의의 노예. 하이라인 두고 보자. 머리 언제 자르시나요? 아이, 뭐, 자르고 싶으면 자르겠죠? 근데 지금 뭔가, 네. 뭔가, 그냥, 자르면 안될것 같은, 좀 아까운,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신곡 발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해야 할 사람의 소감과 소개. 소감은
아직 뭐 나온 지한 3시간 53분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게 진짜 나온 건가? 그냥 나 혼자 들을 수 있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별로 뭐, 실감도 잘안 나고, 아이, 머리 얘기 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하시라는데, 아예 하셔도 돼요. 근데 단지 조금 신선하지 못하다. 머리 얘기를 한다면 뭔가, 재밌거나, 예? 뭐 그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 그냥 흔해 빠진 머리 얘기? 당연히 누가 봐도 길죠. 신선하지 못하다. 네, 좀 재밌는 얘기 부탁드리고. 오늘 라이브 하면 안 돼요. 노래 따서서 눈다 녹아요. 아이고, 이런 주접 너무 좋다. 오늘 라이브 하면 안 돼요. 노래가 너무 따스워서 눈이 다 녹아요. 이런 문자 왔거든요.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런 주접 문자. 네, 그럼 뿌까머리 해주세요. 뿌까는 그 예전에 그 캐릭터 아닌가요? 이렇게 돼 있는? 네, 안 어울리고요. 린스 뭐 쓰는지 궁금하냐고요. 린스 잘안 쓰고요. 샴푸랑 요즘은 좀 트리트먼트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빠지기도 하니까. 오빠 똥머리 가능해요? 똥머리? 이거 똥머리? 뭐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근데, 예, 네,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똥머리가 어울릴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신곡 발매 소감 소개인데, 소개를 하자면 사랑해야 할 사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해. 승우님, 연습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시나요? 아, 네, 질문 좋은데? 질문은 좋은데요. 예, 지금 흐름과 좀 맞는지. 연습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가끔이 아니라, 심심하면 기타를 쳐요. 그러면은, 네, 그게 연습이 아닐까 싶고요. 네, 아직도 듣질 못했어요. 빨리 들으시고요. 네. 사과머리. 네. 머리 얘기하려면 좀 재밌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과머리 좀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가 다 녹아, 이번 곡 가사 너무 좋아요. 설레요. 따과머리 해도 돼요. 아, 이거. 네, 이거는 조금, 네, 네, 좀 본인을 좀 포기한 듯한 그런 어투가, 네, 마음에 듭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소개를 하자면,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해야 뭐 연애도 하고 사랑해야 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 이렇게 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되는 지점들 사실 우리가 그 이별을 할때뭐 진짜 막 바람 피고 막 이런 그 몰상식한 이별을 하지는 않잖아요. 되게 그냥 좀 마음이 좀 미지근해지고 조금 소원해지고 이럴 때 이별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첫 의도는 사랑하는 사람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기분이 들때참 슬프지 않을까 싶어서 쓴 건데, 이거 영감을 또 이성복 시인님의 남의 금산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그 뒷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또 영감을 많이 받았고 소감과 소개를 했네요. 챕터 1. 그러면 라이브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런 노래예요. 네, 사랑해야 할 사람 이런 노래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그 전등을 고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아주 빛이 나오죠? 네, 거금 주고 고쳤습니다. 아, 비싸대요. 네. 의무감으로 사랑할 때.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 그래서 좀 다들 막 슬퍼하고 아 애잔하다 뭐 쓰레기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예, 네,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이 아닐까, 좀 슬픈 감정이 아닐까 했고, 막 애잔하게 안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아빠한테 들려줬었더니 아빠는 무슨 여기 축가라도 괜찮겠다 막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의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냥 그렇게 슬픈 노래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곡 사랑해야 할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이 주체가 안 되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 그댄 찬 바람 불면 온몸을 떠는 사람. 눈에 밟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럼에도 아이같이 해맑은 사람. 그 예쁜 마음 가득 사랑. 자.
사랑해야 할 사람 아, 네, 노래를 너무 그지같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늘 좋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요즘 노래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노래가 잘 안 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네. 해야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맥주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집에 저 원래 흑맥주 안 먹는데 네. 흑맥주밖에 없어서 흑맥주를 가져왔고요. 자, 아우. 근데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네. 되게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네. 회사에서 시킨 거, 두 번째. 신곡 녹음 시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를 여쭤보셨는데, 네. 여러분, 와인 깠다고요? 아, 아이고. 한잔해, 한잔해.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 가운데서 노래했어야 된다고요? 이따 맥주를 좀 다 마실 때쯤, 네, 한번 그렇게, 그래 보겠습니다. 네, 회사 말 잘 듣는다고요? 네. 이래야 또 홍보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시켰어도 사실 켰을 거예요, 라방. 앨범도 나왔고. 네. 사실 제가, 그 지금 215분이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궁금하고 사랑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까 네, 좀 해야겠다 싶었고요. 이번 챕터 하여튼 회사에서 시킨 거 네 신곡 녹음 시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그러니까 노래를 한 시간은 별로 안 돼요. 근데 노래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이게 들어보시면 잘 A 그리고 A 다시 그리고 B, 노래 구성, 문단을 그렇게 칭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뭔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랄까. 좀 듣는 재미가. 네. 좀 안 좋게 말하면 그냥 쑥쑥 녹음한 거고. 근데 쑥쑥 녹음하는 게 더 잘 나옵니다. 네. 빨리 끝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도 또 여전히 제가 이 곡을 쓴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썼을 때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무슨 짓을 했냐. 그때 또 맥주를 마셨다. 아 그때는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그 편의점 위스키를 마셨어요. 그리고 했는데 집중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 다 꺼놓고 막 그러고 위스키 마시고 녹음하니까
막이곡썼을때가막스물스물생각나기도하고그랬지만이아니구나예아아그렇게녹음했습니다그렇게녹음하면서결국에는다만들어놓고마지막에그엔지니어누님한테누나저한번만더불러볼게요그앞에하고불렀는데야이게제일좋은데해서그걸쓰게됐습니다술쟁이가아니라요여러분 아좀지저분하게네약간트름이나올것같은걸계속맡고있습니다맥주는이게문제죠누가이경규스타일이라그러셨는데이경규선배님스타일인가요이게네스트링녹음궁금하시다고스트링강희채씨디어재즈오케스트라네강희채씨이제크루죠아그분들이진짜다하나같이진짜멋진음악가신데네참여해주셔서네너무영광으로생각하고있고네감사합니다다시금또이거편곡은그저희조성태옹이죠네피아노또기가막히게치시는조성태씨와네이문기씨 사실그네형들그형들이해주셨는데문기형은또네등남을하셔서지금육아때문에정신이없지만그래도절네도와주러네또오셨고또누구죠네많은분들이도와주셨습니다아무튼뭐뷰밀라를아직도못잊습니다2년3년전공연볼날을기다리는중그때꼭술과함께그러니까요 저도좀공연좀하고싶습니다공연을하면저의이좀우울함이좀사라질것같은데여러분을좀보고떼창도좀하고재밌게하면은아쉽습니다이게 SNS 가이래서좋아요상표도안가려도되고 피더팻님이축하드립니다문기씨네하셨네요아이고올해는달밤할수있겠죠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우울하냐고요아니뭐그렇게우울하진않는데그냥이제조금노래가나오고나서뭐랄까오늘또스케줄이있었거든요그냥진짜좀벅찬사랑을받고있구나싶은내마음이들고이거근데2번신곡녹음실에피소드끝났어요그럼벌써이제3번회사에서시킨거3번입니다근황토크인데최근포커스출연에피소드와새해계획을말해달라고했는데포커스출연포커스는제가포크를좋아하니까나갔죠그냥네근데네물론제가김수영씨그매직스트로스베리사운드에계신김수영씨죠가수김수영씨목소리가아주아름다우신수영이랑같이팀이돼서했는데정말좋은심사평을듣고아제일좋았다 허나떨어졌다 대신운이너무좋지않았다네그런게있었고네포커스는정말저는사실저조차고음악을좀하는사람이었는데포커스덕에여러분이듣고싶어하는거에대한대중가수로서의사명뭔가이런걸좀더느낀네그런그게됐습니다계기가대신오존응원해달라고요아그럼요오존응원하죠오존이1등하면진짜거하게사기로했거든요뭐든지오존이1등하길기원합니다우리오준호씨요즘에오래된정원도잘보고있고아주진짜스타죠스타네오준씨가저보면은연예인이다이러면서놀리곤했는데아이젠
입는 옷부터 저는 좀 무채색을 입거든요. 그분은 근데 야 밝아요 항상. 뭐 오렌지, 형광, 초록 이런 거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네 지금 영어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긴 아침 아닌가요? 아무튼 오빠 취미로 게임 뭐 안 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까지 롤을 좀 하다가 접었습니다. 너무 롤만 하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죠? 네, 다행히 그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네 이따가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여러분은 지금 저를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엄마는 이따가도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불효자 마인드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 이제 새해 계획. 새해에는요 코로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밖에서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리고 음악도 계속 내고 뭐랄까 공연도 하고 여러분들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엄마랑 전화 자주 하냐고요? 자주 하죠. 그냥 엄마가 많이 해줘요. 고맙죠. 저도 좀 종종 하는데 좀 비율이 그래도 엄마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술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사실 그 이거는 뭐 이것도 좀 재밌는 걸로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파면 아이고 3번도 끝났는데요? 그럼 마지막인데 4번? 코로나 시기 집에서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는 유승우만의 추천 방법. 집에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추천 방법을 소개하고 유승우의 겨울 추천곡 괄호 열고 본인 곡 포함이라고 네 시킨 거 네 번째 이겁니다. 코로나 시기 집에서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는 법. 일단 먹는 게 있죠. 먹는 건 항상 재밌습니다. 귤이 있고 뭐 라면도 맛있고요. 제가 요즘 콩나물 라면을 자주 끓여 먹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거 넷플릭스 많이 보시고 요즘 또 경이로운 소문 많이 보시더라고요. 펜트하우스는 끝났고 재밌게 또 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 그게 있네. 그 이번 신곡이 그러니까 제 노래를 제 앨범을 그러니까 2집 뭐 걸을까 폴링 이런 거 다시 들으시면 또 새롭거든요 겨울에. 네 그런 거 많이 들으시면은 시간이 후딱 가지 않을까. 앨범 단위로 들으면 시간이 꽤 길어요. 정규 앨범을 한 장 들으려면 한 곡당 뭐 3분이라 치면 10곡이면 30분인 거예요. 30분 이상을 그냥 슥 순삭시킬 수 있다. 유승우 2집을 들으면 30분 이상이 순삭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걸을까랑 폴링도 추가시키면 시간이 더 되겠죠? 그러면은 사랑해야 할 사람까지 하면 또 더 되고 네, 그러면은 시간이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아, 요리도 재밌더라고요. 저 요즘 요리 자주 하는데 엊그저께도 고추장찌개 끓여 먹었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었고
제가 친한 친구를 초대해서 준호라고 있거든요. 오존 씨 아닙니다. 그 준호랑 뭐 애들 초대해가지고 그 다섯 명 이하로 네 크리스마스 적적해가지고 네 오뎅탕을 한번 어묵탕을 한번 끓여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그랬고 누가 알려주냐고요? 누가 백 선생님이 알려주십니다. 고추장찌개, 예, 네, 맛있더라고요. 쿡방 하자, 그럼. 쿡방 좋죠. 근데 쿡방 요즘 너무 많지 않나요? 전 사실 유튜브를 한다면 다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나다니질 못하지만 좀 그 캠핑 좀 다니면서 그냥 살고 싶어요. 제가 캠핑에 빠져서 2020년에 캠핑을 엄청 다녔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좀 재밌는 일 좀 말해봐요. 좀 에피소드, 컬트쇼 같이. 뭐 이러면 또 노래나 해야 되잖아. 아 그거! 그것도 해보자 그래.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 유튜브 채널. 아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뭐 찔러라도 볼 수 있으니까 앨범 홍보 겸 워크맨이요? 문명 특급 승우 아빠 꽈뚜루 면접 트래블러 장범준 어 범준이 형도 괜찮다. 남편이 승우 씨 닮아서 결혼했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예요. 아 근데 드립이라면 진짜 네 멋진 드립 같습니다. 네 저의 이목을 바로 끄셨어요. 문명 특급 그거는 그 제 제제님인가? 제가 감히 뭐 먹방 어깨춤 딩고 라이브 제가 오늘 말씀해주신 거는 좀 기억을 하고 다음에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과 좀 함께 다가가는 그런 너무 외골수적인 모습 말고 티키티가 아니냐고요? 티키티 그 알아요. 승우 아빠 아 저 그분 알아요. 거의 괜찮겠다 승우 아빠. 기우쌤? 기우쌤은 뭐예요? 가짜 사나이 쌤이 나갔죠. 쌤킴 진짜 대단하더라. 진짜 엄청난 용기죠. 트름 가자. 아이 또 안 하죠. 잘 참습니다 전. 그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 지금 회사에서 시킨 게 다 끝났거든요? 사실 한 1시간 정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할 게 없네요. 또 노래나 불러야겠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7행시를 해서
잘 하시는 분께는 제가 소정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뭐하지? MBTI 궁금하다고요? 저 ENFP예요. 아니, 나 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하라고요. 4. 와, 7행신 어려워요, 7행신은. 사주세요. 아이씨, 재미없잖아. 뭐 옆에 한 명 있어야 운을 띄워주든지 하죠.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리액션이 있어야 재밌죠. 뭐 친구라도 지금 실시간 검색어 네 1위 이순재 선생님이십니다. 2위 김영권 골키퍼신 것 같고요. 5위가 원피스 958화 N입니다. 7위가 뭉쳐였었는데 왜 뭉쳐야... 오! 뭉찬이 끝나고 뭉쳐야 쏜다를 하는구나. 농구도 재밌지. 근데 왜 이순재 선생님이 1위시지? 아, 미우새에 나오셨구나. 헛소리 그만하고 노래를 해야죠. 네, 뭐 할까요? 갔던 너의 두 눈 속에 잊지도 않았던 눈물. 재난 문자 왔습니다. 취중 진담. Please sing that song. 뭐 해요? 거기 집이냐고요? 네, 집입니다. 5살 정승환 vs 정승환 5명. 아, 5살 정승환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귀엽긴 하겠지, 5살이면. 걔도. 다들 할 말이 좀 없으신가 보네요. 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어떻게 부릅니까? 어? 누가 7행시 했다. 7 4 사기자 유승우 랑 낭만적이야 나 해야만 할 거야. 야 너를 사랑하는 거 말이야. 할 수 있을걸? 사랑해야 하는 남자는 유승우. 네, 애정을 듬뿍 담아 해주셨는데 이분 누구시죠? 21227J님 아이고, 소정의 박수 드립니다. 네. 그, 또, 기가 막힌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오빠, 저 오빠 보면서 웃다가 조커 역할 캐스팅 당할 뻔 했어요. 네. Why so serious? 승우님이 부르신, OST 메들리 해주세요. 불 켜진 거 처음이시라고요? 예, 네, 처음이시죠? 네. 기타 Q&A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어보세요, 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7행시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말고 7행시 말고 지금 말고 뭐 있을까? 4 이거 줄임말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사해사? 사랑해야 할 사람? 사할사? 콜라 vs 사이다? 아 사사사 사랑해야 할 사람 사사사가 안 되잖아요. 사할사? 오케이 사할사로 삼행시 해주세요. 이따가 머리 사진 해서 미용실 보여줘도 되나고요? 아 미용실 보여주세요. 뭐 저야 뭐 상관없죠. 사할사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는 게 힘들다고요? 아이고 힘내십시오. 새 노래 라이브로 들 라거 vs 에일 맥주. 아 이거 어렵다. 근데 전 라거요. 왜냐면 라거가 과학적으로 숙취가 덜하대요. 아이 이따 보내라니까 지금 보내네. 사랑해 유승우. 할 할머니가 되어도 사랑할게. 네 소정의 박수 드리고요. 사 사랑한다. 할 할머니. 사 사랑해요. 아이고 네 소정의 박수 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찌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을 vs 일출. 노을이요. 아 일출도 근데 좋긴 하죠. 일출이 더 예쁘긴 해요. 헐 맥주는 에일이지. 네 그럼 취존합니다. 편맥 뭐하냐고요? 최애 편맥? 보통 블루문 하이네켄 많이 먹어요. 여름에 히터 겨울에 에어컨. 저 여름에 히터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빠니보틀 여행 브이로그 보세요. 네, 광고인가요? 사랑하는 사 사랑하는 승우야. 할 할 말이 있는데도 돼? 사 사는 동안 많이 벌어. 아 이게 지금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사는 동안 많이 벌어. 새해에 덕담까지 해주면서 삼행시까지 해주는. 네, 이분은 뭐 회사를 알아봐서 드릴 게 있으면 뭐 드리고 드릴 게 없으면은. 그냥 소정의 박수만 네, 받으시는 걸로. 어? 사지마 할부 다 못 갚잖아 사지 말라고. 아 이런 거 좋아요. 아 사지마 할부 다 못 갚잖아 사지 말라고. 아 이야 이거 좋습니다. 이분 좋네요. 주량 궁금하다고요? 주량 소주 두 병? 두 병은 먹죠. 네. 사람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 짓 없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사진 찍으면서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이거는 이 시국을 담았죠? 이분은 아티스트죠. 네, 이 시국의 애환,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죠. 사랑하는 승우야. 할, 할미가 응원한다. 사할로 하셨네요. 이행시 박수 드립니다 이분도.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한테 수술받기.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받기. 아 저는 전문가한테 맞고 전문가한테 수술받겠습니다. 사양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뭐 나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삼행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지네요. 나 혼자 산다 vs 런닝맨. 어렵다. 둘 다 뭐 종종 봅니다. 왕왕 봐요. 사 사랑해야 할 사람 들어봤어? 하이 할 일 없잖아 너 들어봐. 사 사는 동안 들어봤던 노래 중 최고야. 이야
이분 음악 좀 들으시는 분이네, 이분은. 오이 케이크 vs 김치 케이크. 아, 둘 다 최악인데. 하, 차라리 김치. 놀라운 토요일 나오면 좋겠어요. 조금 다 맞출걸요, 진짜? 눈 vs 비. 눈이요. 아, 비? 왔다 갔다 합니다. 과학적으로 왜 라거가 숙취가 덜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얘가 그러니까 덜 섞는데요. 에일은 뭔가 향을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개똥 놀리면은 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꼭 찝어주시고. 근데 라거가 그래서 숙취가 덜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스타우트다. 튜닝이 안 돼 있는 것 같지? 한 캔 다 먹으면 라방 끝날 것 같으니까 한 캔 더 먹으라고요? 집에 한 캔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자 저번에 불렀는데. 김일두 선생님 노래. 김일두 선생님 노래를 아세요? 이야, 이분 진짠데? 포크맨인데?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코드. 왜 이렇게 작게 보여? 내가 컴맹인 건가? 따야겠다. 오케이, 별 보러 가자 불러보겠습니다. 진짜 처음 불러본다. 이 노래 좋다 좋다 말은 엄청 불러달라 말은 많이 들었지만 특별한 날이니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었다 나 걸치고서 나 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 꼭 잡을래. 멋진 별 자리 나와 같이 가줄래. 두루두루 두루두루. 코드 다 틀려요. 근데 근데 지금은 별 보러 가자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유승우 신곡 사랑해야 할 사람 홍보 시간이라는 거, 네,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제가 다음에 저희 집에 마이크 있거든요. 네, 한번 신나게 놀아짓게 보겠습니다. 발라드 같은 거. 하지만 지금은 네, 유승우 신곡 홍보 시간이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네, 네, 사랑해야 할 사람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다른 별 노래,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아, 이거 트름 참는 거 미치겠네.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까지 부르려면 제가 여기 밑에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네, 몇 분, 네, 장난이고. 사할사라고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왔거든요. 유승우의 사랑해야 할 사람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몰래 들이만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이씨, 트럼 얘기하지 마, 들어. 나가서 하고, 그러게 맥주를 왜. 이거는 생리현상입니다. 콜라를 많이 마시면 트름이 나오죠. 맥주 많이 마시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송창식 밤눈. 근데 밤눈 저번에 부르려고 했는데, 아, 왜 자꾸 이걸 부르는 거지? 내 신곡을 불러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만 더 부를까요? 사랑해야 할 사람 말고? 그거 뭐 추천을 해보던가. 트럼 챌린지. 위트 인정합니다. 난 요정이라 트럼 안 나와요. 예. 당신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인스타그램을 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이고, 외국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잠이 오지 않네요라는 노래 잘 몰라요.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범준이 형을 좋아하지만 잠이 오지 않네요가 한번 볼게요. 어? 알 것도 같고. 또 갖고 해볼게요. 잠이 오지 않네요. 이거 하고 이제 내 노래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제가 멜로디를 완벽히 잘 몰라서 갑자기 작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추추게 반키 올릴까?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oh,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이 마전을 주면서 연습해서 불러줄게요. 아직 모르겠어. 다음에 연습해서 불러주는 걸로.
다른 곡, 네, 빨리 주십시오. 나 근데 한 시간 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수고해, 사랑해 할 사람 들으세요.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이번 곡 평생 들으면 4대가 행복할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아이고, 이분도 정성 담은 삼행시 감사합니다. 콘서트? 솔직히 콘서트도 많이 몰라요. 아, 나 이거 부르고 사랑해야 할 사람 부르고 가야겠어요. 나 엄마 전화 두 번 거절했어. 엄마한테 문자라도 하나 해놔야겠다. 우리 엄마. 엄마, 나 소통 좀. 사실이니까. 아니, 일 중. 이래야 이해가 빠르나. 근데 일은 아니잖아, 이게. 우리끼리 뭐 재밌게 노는 거지. 노는 중? 지금 세 개를 보내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건 세상에서 이거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거 원래 키가 뭐야? 일단 불러볼게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Coffee, popcorn, everything.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뭐가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내가 너무 설레지.
거리야 크게 소리질러 Drop. 아이고 이거 원래는 이렇게 안 높겠죠? 네 너무 이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죠? 겁나 높죠? 자, 저는 그럼 나 오늘 나온 저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사할사, 사랑해야 할 사람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떠서 반키를 높였고 사랑해야 할 사람 못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되었을 때를 적은 노래고요. 뭔가 사랑하진 않는데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연인들 이별을 직시하고 뭔가 그런 네 안타까운 연인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오늘 나왔고 많이 들어주세요. 좋은 밤 되시고 저는 그 끝노래 들려드리고 바로 끄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댄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 그댄 찬 바람 불면 온몸을 떠는 사람 눈에 밟히는 사람 그대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럼에도 아이같이 해맑은 사람 그 예쁜 마음 가득 사랑을 아는 사람 온종일 미안한 사람 문득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네요 참 자연스러운 척 연기해댔죠 그댈 잊을 수 없어요 숨이 턱 차오르던 설렘 이제서야 Thank you.
난 왜 이리 못났고 사랑해 하도 날까요 나라 오래전 우리가 그리워요 그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댄 와 겁나 틀렸네 와 신곡 부르니까 나가는 거 싫어합니까? 겁나 틀렸지만 여러분 지금 외국분들로 도배되고 있지만 Thank you Thank you Good to see you I love you too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제가 진짜 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음원이 더 좋으니까, 네,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 공연을 하게 되면 라이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이빠이.